프로야구 대결. 김부환 선수는 옮기는데 개인리그 스타리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미 프로리그가 다른 대회에서 실력을 이미 인정 받았습니다. 김부환은요. 네, 네. 김부환 선수는 정말 약점인 프로포션을 보완하고 그리고 테란전에서 조금만 더 예, 안정적인 형태의 중후반 운영을 다듬는다면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프로토스예요. 그렇습니다. 김정 선수 뭐 많은 경험이 있던 건 알지만 그 조금의 데이터가 워낙 값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다면 김구현 그리고 이영호 대 선배들 두 명 잡고 오히려 16강 두 번째로 올라가는 선수는 김정호가 될 수가 있어요. 김구현이 무섭겠습니까? 이영호가 무섭겠습니까? 겁없는 신인한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구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것 보라색이에요, 프로토스. 이에 맞서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파란색 저금. 네. 특히나 두 선수가 또 스타리그 무대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방송 경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 물론이죠. 그 요즘 그 플라스마 맵이 또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특히나 엊그제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인터뷰를 연보성 선수가 했지 않습니까? 연보성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 앞으로 저그 유저는 이외에서 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설랑설래 하고 있거든요. 그 연보성 선수의 말을.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김구현 선수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는 확실히 토스는 할만하더라.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럼 저그가 정말 이게 어렵겠더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정의 구현 토스. 네, 김구현. 정의 사회 구현 토스죠. 네. 자, 아무튼 이 맵 자체는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도 나오고요. 사실 어떤 그 플라즈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그와 프로토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아무래도 3전 양상을 띄었을 경우에 저그에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김정호 선수의 플레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또 김정호 선수가 장기 중에 하나가 장기전에 상당히 능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박세정 박지혁과의 경기에서 저그 박지혁 선수가 언덕 플레이하는 박세정을 두드리다 그냥 안 되니까 지쳐버렸어요. 자, 오늘 김정호는 어떤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요. 야. 네, 사랑 고백을 두 분이 서로 내일이 칠성인가요? 뭐 그렇죠? 네. 얼핏 보고 견직 우년 줄 알고. 네. 지금 이 플레이는 지난 거 박세영 선수와 박지혁 선수의 경기 양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김구현 선수가 지금 더블 액서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그 두 선수의 실력과 스타일에 달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공중 유닛을 고집하지 않고 박지혁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지상 유닛 중심으로 공략한다고 봤을 때 언덕 위주로 가져간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형이거든요. 김구현 선수의 저쪽 멀티는 더군다나 저그의 멀티와 가깝습니다. 아, 그럼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박재혁 선수가 그 상대방 박세정 선수의 앞마당과 뒷마당 모두 멀티가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다른 지역을 정찰을 또 다 꾸준히 해보고 그 수비 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쪽으로 러커들이 갔으면 정말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경기를 지켜본 이후에 밸런스라든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덕이 플레이 하지 않고 있는 김구현. 뭐, 남도 준비가 맞겠죠. 언덕 아래 뭐 장단점을. 아마도 김정호 선수가, 지금 이곳에 멀티를 한 것을 확인하고서 지상 유닛으로 한번 뭔가 그 승부수를 던져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김구현 선수는, 그런 식으로 바로 박세정 선수가 보여줬듯이 중앙 지역의 일꾼을 넘겨서 중앙 지역에 있는 언덕 지역 그 게스멀티에다가, 멀티를 하는 것. 예,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치고 재미를 보는 거는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본진에서 생산된 우군들이 만약에 멀티가 타격을 입을 경우에 도움을 가기에 편한 가까운 장소에다가 멀티라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모습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에그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러커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현재 모습은 저울의 러커를 활용한 돌파 작전을 김정우 선수가 모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김정우 선수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래도 개방 형태의 맵이다 보니까 캐논은 필수이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리버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현도 자신이 저쪽에 확장 가져가는 순간에 아 상대편이 먹으러 오겠구나 분명히 알 거예요. 무엇으로 대비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야를 지금 잘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김구현 선수가 네, 또 어쨌거나 에그를 한쪽을 빠르게 파괴하고 빨리 그 이 본진으로 입성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건 길이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고를 여러 군데를 파괴하게 되면. 그래서 김구현 선수는 파일런으로 한쪽 군대의 시야는 지금 확보를 해두고 있고요. 네. 다이렉트로 본진 대본이 연결되는 것은 두껍고 다른 것도 두 번을 뚫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저 위치에다가 캐논을 네, 하나 건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고요. 네. 그 말 그대로 무슨 이렇게 쫙 그 방어벽 뒤쪽에 방어탑 이러면 철저 수비가 되긴 됩니다. 장기전 나오는 거고요. 확장 기대 하나 더 늘려가고 있는 김정호. 네, 근데 뭐 패턴은 좀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감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쪽 라인을 에그를 돌파하면서의 어떤 그 견제 플레이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빠른 러커 드랍에 대한 부분도 김구현 선수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넘기면 바릅니다. 뭐 미니맵에 나온 것처럼 좁아요. 11시와 3시는. 자, 개수동 러시 현재 들어왔었네요. 김구현. 프로토스 중에서 저그전에 아주 상당한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김구현입니다. 러커벤터 들어갔고요. 예, 보란 듯이 벽체를 들어가 버렸는데. 네. 일단 상대편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주요 에그 뚫릴 지역에서 캐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괜찮은 방법이고요. 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어차피 저 동선으로 에그를 뚫고 오는 플랜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터세어를 잃지 않아야지만이 상대 오버로드 드랍에 대한 것도 대비가 되겠죠. 네. 지상으로 네. 뚫거나 드랍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간다면 네. 지금 현재의 캐논 위치만 가지고서는 네, 러커가 에그를 파괴할 때 러커의 그 캐논의 사거리가 닿을지 약간 의문인 예, 이런 정도 위치고 캐논을 조금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러커 버렸다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캐논 만드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렇게 되면 김정우 선수가 아 역시 뭐 아주 쉽게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만약에 초반 그 빠른 테크라든지 이런 플레이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예, 저그 역시 진짜 그 어지간한 그 에그들 중립 에그들이 있는 지역을 다 스스로 다 뚫어버리고 그렇죠. 예, 완전 지상맵 화해가지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멀티 늘리고 승부를 봐야죠. 네. 예. 근데 막아야 될 것이 말씀드린 대로 본진 대 본진 연결은 네. 두껍고요. 다른 것도 두 번 뚫어야 되는 그렇지 얇아요. 그렇죠. 어차피 러커가 나오는 순간 뚫는 거는 금방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김구현 선수가 잘해주는 측면은 커세우를 통한 정찰이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러커의 동선을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뭐 일찌감치 7시 쪽 그 진영까지 뚫어놓고 있습니다. 김정호. 예, 그리고 또 조금은 저 아래쪽으로 뚫어가지고 김정호 선수가 5시 방향을 거쳐서 러커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못할 거 없죠. 지금 요 러커들은 또 김구현 선수가 살짝 놓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 역시 병력적으로 예, 수비 병력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고요. 지금 위쪽과 중앙 쪽은 모두 막혔습니다. 결국 이 아래쪽에서의 돌파 작전이 통하느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벌은 김구현 선수는 리버가 나오거든요. 결국 두 기 정도의 러커가 가서 타격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 김구현도 본진 쪽에서 많이 발전했겠죠, 보나마나. 네, 커세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좀 빨리 됐고요. 네. 자, 그리고 앞마당, 야, 이쪽에 리버텍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옵저버도 이제 곧 뜹니다. 러커 두 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끌긴 어려워요. 여기 좀 위험한데요. 네. 예.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본진 쪽으로. 자, 본진 쪽 방어 태세는. 자, 언덕 위쪽으로. 야, 길을 막습니다. 최대한. 골이 옵저버 나오고 이제 시간만 걸어줘요. 시간만. 이게 들어가서 프로브를 한 대여섯 개 이상은 좀 잡아줘야 네. 되거든요. 캐롤한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프로브 빼야죠. 프로브 두 개, 러커 두 개에요.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저것도 캐논도 저것도 완성과 동시에 잡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지금 이 빈틈을 찾았다는 건 김정우 선수에게 상당한 희소식이거든요. 자, 이쪽으로는 유닛이 수비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아래 독이는 좀 좁습니다. 와, 피해 너무 큰데요. 게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게이트 하나. 네. 어느 정도 피해로 저 옵저버 네. 로봇팀에서 뭐 리버가 나오는 데 너무 흔들리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휘둘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어차피 옵저버 나오는 건 금방이고 그동안에 프로브를 좀 뺐어야 되는데
네, 김규현 선수가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저 병정들도 실드 다 벗겨져요. 네, 내가 커세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찰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부의 러커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걸 김규현 선수가 지금 못 쳤어요. 네. 완전히 놓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몇 초 싸움에서 지금 이겼습니다. 반대로 네. 빨리 들었기 때문에 김정호가요. 아, 김정호 선수 이러면서 8시 쪽까지 추가 멀티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예, 그 김규현 선수는 앞마당에 묶여 있는 이거는 네. 저거가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본다면은 김구현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함과 동시에 견제 플레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어차피 옵저버 나왔고 리버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견제 플레이가 나오면서 동시에 확장을 가져가야 돼요. 네, 지금까지 셔틀이 본인 쪽만 묶여 있습니다만 근데 히드라 다스를 운영하고 있기까지 네. 너무 번지합니다. 네, 히드라 리스크가 한번 강행 돌파를 해보려고 이동을 한 사이에 김구현 선수가 그 빈틈을 잘 노렸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옵저버 사냥 이거 엄청난데요. 네.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 병력 한참 있다라거든요. 네. 인구는 완전 인구수는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네, 불구덩이 뻔하죠. 그럼 당분간은 지금 못 나옵니다. 그럼 나온 병력을 한번 신 한번 낼 겁니까, 김정호? 아, 저 그리고 파일런 하나 부수는 것보다도 저 러커는 다른 에그를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통로를 갖다가 넓게 만들어두는 게 좋죠. 네. 히든리스크로 강습을 할 거란 말이죠. 오버로드로 다시 한번 상대편의 본진 체크하고 그러면 자 리버 나오는 것도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아직 저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저게 그 입구가 에그들 다 파괴해가지고 입구가 넓기만 하면 이 정도 병력은 히드라리들한테는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운영이 되기를 왔고요. 김구현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상대를 흔들어주는 그 견제의 능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수입니다만 질러서 돌아가고 있어요. 8시부터 확장이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예, 예. 아래쪽으로 상대가 뚫어놓은 길을 김구현 선수가 네. 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과연 김구현 선수의 이런 그 견제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문제는 김정호 선수의 장기전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규현 선수도 어느 정도 핀이 있어서 수비가 되니까 이제 견제 들어가거든요. 상대편 확장 그지는 넓어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정호 선수가 러커를 약간 이동을 시키는 거 보니까, 에그를 더 예, 파괴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리고 버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김정호는요. 질러 몇 개 해체시키지면 안 되죠? 지금 12 쪽에 멀티 쪽에 리버 타격 들어가거든요. 동치 공격에 이쪽에 방어, 네. 방어 시스템은. 야, 이거! 서브도 없고 유닛도 없습니다. 이거 앞뒤로. 곳이 가도 없는 곳이 있는데요. 김구현 선수의 멀티 견제 능력 빛을 발하는데요. 네, 스케럽 두 발이 잘 성공은 했는데 하필이면 두 발 쌓고 드론 딱 두 개 잡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주면서 5-10 쪽에 어떤 그 멀티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현재 분위기로는 뭐 프로토스가 미세하게나마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8시 지역의 해처리는 자설 특공대만 보내도 네, 어느 정도 파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HP를 많이 깎아놓은 상태고 리버가 가지고 이제 한 발 정도로 쏴. 가네요. 그래도 저 히드라 매칭 정말 좋네요. 네. 이거는 해처리 강제 공격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알아도 일단은 강제 공격하러 오는 거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썬고도 짓고 거기에 레어로 네. 야, 체력을 저건 자원을 먹어야 되거든. 네. 저쪽에서 깨지면 곤란해집니다. 야, 체력 보강을 위해서 레어를 가네요. 그렇죠. 네, 뭐 자원이 되면 네, 하면 좋죠. 네. 체력을 늘려야 되니까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 바로 깨져요. 덩치만 멀쩡하죠. 아주 그냥 힘 다 빠진 그 애처였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김정우 선수가 빠르게 지금 하이브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때 그 단계거든요. 네, 지금 순수 물량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만 저것은 하이템플러 나오기 전에 만약에 밀어붙여서 5시 멀티를 저지시킨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네. 템플러 나오고 나면 늦습니다. 야, 본진 쪽 아주 럭커 하나 박혀있고요. 근데 리버가 죽입니다. 이거 타겟 큰데요? 네. 바로 히드라를 커세어로 유인한 다음에 바로 본진 쪽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냥 드론들 네. 싹 죽습니다. 저렇게 럭커 배치해주는 것도 괜찮합니다만 성큰 콜로니를 셔틀 견제! 셔틀! 저기 덮어! 피해는 무작위만 입었어도 셔틀은 앞도 떨궜어요. 예, 그게 이제 이 원 리버 셔틀이 아니라 투 리버 셔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리버들이 그렇게 많은 스케럽을 쓰지 않아가지고 스케럽도 까득까득 차있던 리버였거든요. 네. 아무튼 그 죽은 드론에 원혼을 달랬습니다. 잠시만요. 네. 히드라 리스크들 공 2업 됐고요. 지금 뭐 저그의 업그레이드 부분은 프로토스의 공 1업에 맞서서 아주 그 업그레이드를 잘해주고 있는 장면인데 네,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좀 템플러가 나와버렸고요. 결국 이거는 디파일러라든가 어떤 그 하이브 단계의 유닛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현재 그 양 선수의 인구수를 보면 프로토스가 약간 앞서 있는데
이런 정도 서로 간의 인구수 관계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은 드론으로 물량을 그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효율은 저쪽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그렇긴 합니다만 테크트리라는 면에서 김정우 선수가 아직 레어 단계라는 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저 김구현 선수의 저 종합 선물 세트 리버 하이템플러 이 병력이 12시가 됐던 지금으로는 뭐 7시 쪽을 노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멀티만 날려도 이건 투어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던 병력을 비축하고 있어요. 늘리고만 있습니다. 김구현 본진 쪽에서 절반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갖췄으면 그리고 상대 페이지 하이브테크가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뭔가 이러면서 지금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거는 시선 분산력이 오히려 셔틀은 12시 쪽 가서 하이템플러로 드론을 사냥할 가능성이 크죠. 네, 12시 쪽 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견제를 해갖고 저거에 손을 빼는 김구현 선수인데 지금 김정우 선수 역시 이발레로 병력을 준비하고 있죠. 네. 하지만 나름 드론을 더 빼줬고요. 지금은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인데요, 김정우 선수가. 발전풀 한 방 더! 드론도 발피했고, 성금 콜론이 배치해놓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또 해처리가 깨지면 안 돼. 자원이라도 앞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이구,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순회 공연 제대로 하네요. 전 세계 순회 공연하고 있어요. 이게 김구현 선수의 장기거든요. 볼 한두 군데만 하는 거 여기까지. 근데 셔틀의 체력 때문에 움직임 겁납니다. 그 뭐, 먼 견제, 뭐 이런 그. 별명 가진 선수 참 많았는데 김구현 선수 앞에서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건너오자 순간에 김정우 선수의 가장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우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김정우 선수가 잃은 것은 거의 뭐 드론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드론은 또 꾸준히 보충을 해줘가지고 근데 흔들고 장난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가요 내려 다 쌀떡 유닛의 질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이것을 이 공격을 통해서 8시 전 멀티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만약에 날아가는 순간 프로토스 김구현 선수는 승기 잡는 겁니다. 흔들어졌기 때문에 상대편의 병력이 많지 않고 병력 고급화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병력의 양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이템플러 정말 잘 써준다고 하더라도 이 이렇게 임하시면 정말 김구현 선수의 멀티 테스트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네요. 딱 좋은 전자이거든요. 이 맵이 다 가슴을 보유하고 있어요. 템플러에게 아무리 심하게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우 선수의 병력이랑 충분히 막았는데 근데 현재 하도이 둘러나다 보니까 김정우 선수는 병력들이 무지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다가 김구현 선수는 여기서 맛만 보고 빠집니다. 간만 보고 빠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거 김정우 선수는 약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추가 면역까지 온다면 여기서 밀면 굳이 뭐 빼도 되고 들어가면 됩니다. 김정우 선수가 지금 추가 면역 오네요. 정신 좀 잘 차려갖고 여기저기 생산된 병력들 잘 추스려서 잘 모아서 싸워주기나 한다면 하이템플러의 그 사이드성을 지금 많이 떠갖고 만화를 많이 소모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병력을 소모전을 펼쳐줘야 돼요, 저거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김정우 선수가 어려운 측면은요 어차피 이런 유닛 조합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울트라 리스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프로토스의 멀티를 일절 견제하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큽니다. 김정우는 드러났는데 김구현 드러났는데 김정우 선수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5분 전이나 10분 전이나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나드 넥서스가 완성돼서 자원 개면 이거 미래가 없고 저거라도 막아줘야 돼요. 예 이거는 좀 정력에 또 셔틀 갔어요. 12시 독은 먹을 게 없어요. 다 죽어서 사람 어디 갑니까? 계속 흔들어주고 병력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그게 참 리듬이 너무 좋네요. 그 하이템플러를 이미 뭐 재미 볼 때로 봤죠. 저 셔틀은 하이템플러를 다수를 운영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해주면서 만화는 돌아가면서 야근량을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본 유닛인 질러 드래곤을 소모해주고 이런 그 흐름이 운영이 정말 좋아요. 김구현 선수 자, 뒤쪽에 럭커 다수 변태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맵의 그 장애물 낼 것 같아요. 이런 압박만으로 스턴 몇 방 맞으면 저 급한 애가 한 번 쳤어요. 볼따리에 터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증발해버렸습니다. 진짜 완전히 없었어요. 야, 비명도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 돈이 얼마입니까? 물론 도전 이렇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가 아니라 계속 이제 오히려 값싼 진료도 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일단 중반까지는 정말 김정우 선수도 운영을 참 잘했는데
야, 그 박성준 선수가 했던 말이 예, 진짜 절절하게 떠오르네요. 네, 네. 예, 정말 공격과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김도현 선수 네. 플레이에 너무 휘둘렸습니다. 막다 정신 다 막다 보니까 경기 끝나있더라 이런 얘기는 그 박성 선수가 종종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예. 야, 지금 12시와 이곳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네. 있거든요. 아, 김정은은 병력은 다른데 이다만 이게 고급 네. 가장 싼 병력이고 문제는 비싼 병력이에요. 문제는 이러면서 자원상을 보세요. 자원을 남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어떤 멀티태스킹 능력과 이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비싼 병력과 싼 병력이 고르게 조합을 이루면서 강력한 지금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김구현이 네. 양도 많고 그렇게 되니까 그 프로토스의 앞마당과 뒷마당까지는 몰라도 네, 추가적인 언덕 멀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정말 많이 휘둘렸다고 할지라도 프로토스는 워낙에 자원을 예, 빨리 소모하고 빨리 쓰는 종족이 빨리 파고요. 빨리 쓰는 종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프로토스의 제3 멀티군요. 제3 멀티. 세 번째 멀티만 어떻게든 저질해낸다면 저그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5시 지역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게 정말 네. 괴로움이네요. 이제 일단, 매비 선수에게는. 네, 매비죠. 보니까 아무리 장현이 맡아가 오더라도 로컬을 안정적으로 변태할 때가 없습니다. 전진에서. 네. 어차피 울트라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금 김정은 선수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원을 축적하면서 울트라 리스크를 뽑으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거든요. 울트라 아무튼 시스템은 갖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확장기서 네. 가져가고 네. 있는 김정호. 보통은 그 토스전은 저글링 히드라만 갖고도 다 된다라고 보통 저글 유저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냥 깨져버렸네요. 예. 네. 근데 프로토스의 하이템플러에 호당만이 당하다 보면 네, 울트라를 안 뽑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제 고급 유지 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최대 네. 전을 꿈꿉니다, 김정호. 굉장히 그 견제 플레이 휘둘리면서 김정호 선수가 불리한 경기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7시, 8시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울트라 리스크 체제를 확보하고 네, 그렇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이곳에 멀티를 타격하면서 울트라 리스크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게 충분히 역전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프로토스는 네, 네. 어쨌거나 유닛 하나하나가 비싼 종족이란 말이에요. 예. 어쨌건 쓰면서 계속 먹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고리를 끊어내면 토스의 한방 병력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저그가 미래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지금 넥서스 하나 깨지면 김건 선수로 갑자기 네. 자원 빨간불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흰백이. 야, 해처리만 네. 이제 자원줄이 안 되게 만들고 있어요, 김구현도. 아주 김정은 사람들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진짜 김구현 선수의 정말 무시무시한 점은 부지런함이네요. 네.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는지. 근데 그런 어떤 그 화려한 견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우 선수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도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유닛 하나 네. 튀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될 건 뭐가 될 건. 경기가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김구현 선수가 앞서 나갔었는데 이제는 좀 역전을 했거든요. 인구수에 있어서. 예,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김정우 선수가 잘해주시면은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어쨌거나 울트라 리스크가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견제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명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우 선수가 궁극의 뉴트를 모아요. 지금 그 김구현 선수의 한방 명력이 정말로 예, 막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템플러의 숫자가 많아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템플러가 많은 것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김정우 선수가 워낙에 기본 유닛, HP가 낮고 공격력이 좋은 기본 유닛만 갖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여기에 울트라가 몇 기씩 섞여주게 되면은 그렇죠. 전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울트라 리스크에다가 지금 플레이그만 딱 써줘도 이 어떤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미 소세 명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편 쪽으로 병력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울트라도 휘둘러 주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하이템포를 해달라 잡고 놓잖아요. 네. 과연 김구현 선수의 화력에, 그 화려함에 김정훈 선수의 끈질긴 집중력과 생명력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어차피 저거는 처절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버러우러. 예, 지금 혹시 울트라이스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나요? 네. 울트라이스트가 변수인데요. 울트라 케이블은 일찌감치 만들어졌거든요. 저 예, 플레이가 진짜 싫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열대측 어디서 좀 모아놨습니까? 울트라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 꼭 예. 화면상은 아직 안 잡혔어. 이 쟤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김정은 선수 회전을 나오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울트라들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주면은 미네랄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 미네랄들은 이제 아드레날린 개발한 저글링 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 디파일러 각성 터지면서 예, 지금 이거는 이 공격만 무사히 넘긴다면 막아낸다면 상황 이제는 김정은 선수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는 결정적으로
자원 쪽에 어려움을 네. 겪는 네.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울트라가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가 그렇죠. 아니라 상대편 뒤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예. 울트라 위주로 해갖고 예, 테플러의 사이언스톤 버텨주면서 그러면서 저글링들 한 두 부대씩 계속 멀티적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꼭 지진 않아요. 예. 지금 프로토스 병력이 이제 김정훈 선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히려 김구현 선수가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됐어요. 저기 언덕이 확장 기자나만 깨면 김구현 선수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여기 날아가면은 김구현 선수 거의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간 조격이 안 되면 중간 조격 웬만한 거 내렸어요. 그리고 이만큼 또 모을 수 있어요. 역전의 도장을 여기서 확실히 찍어버리네요. 김구현 진짜 엄청난 화려한 경기였습니다. 네. 끝내기를 못했어요. 아니 정말 대박 신예가 나온 느낌이에요. 네. 네. 왜 팀 내에서 마주현 선수 충분히 이을만하고 장기전에 능한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정호 선수. 사실 상대 김구현 선수가 일반 프로토스가 아니라 정우전은 대단한 노하우, 승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 김구현인데 결국은 거친 거센 견제를 물리치고 이겨냈어요. 네, 단순히 명성만 있는 게 아니죠. 김구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여줬거든요. 메인 병력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막 예,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견제 리버 견제 템플러 견제 리버 견제 템플러 견제 드론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현 상태를 유지시켜가면서 예, 테크트리 올리고 엊그제 충실히 해주고 와 정말 진짜 잘했어요. 네. 네, 정말 엄청 잘했습니다. 자, 분명히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와 예선전 전승으로 36강에 오른 김정우 와 김구현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첫 번째는 김정우 대단한 선수구나 기억해봐야 될 선수구나 능력을 선수구나 라는 분명히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